아이고, 먹다 못다 너무 매워갖고 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줄 알고 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또 추워진 거예요. 옷 하나 다시 입고 이거를 제가 먹으려고 마음 먹고 해왔는데 그래도 제가 말입니다. 먹는 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래도 제법 먹는데 그래도 좀뭐더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맛은 진짜 좋아요. 맛 좋아요, 맛 좋아. 응? 교통을 좀 찍어가면서 먹어야지. 야, 이 혀를, 매운 혀를 어떻게 할 거냐. 나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식감은요, 표고 식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딱두개 먹으면 혀에서 불이 납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 바보지, 바보지. 그 고춧가루를 그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벌칙이 저한테 오게끔 하면 됩니까? 물을 좀 쪼개가지고 무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냥 뭐 무탕 끓이죠. 저녁마다 제가 무로 먹죠. 정신 차려. 아이고, 아무리 매워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가 만들고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네가 만들고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순들이 선방에서 간혹 매운 걸 먹을 때가 있어요. 여름에 땡초 있죠? 풋고추 땡초. 그걸 잘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매운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가 매운 고추를 이렇게 볶은 거 있어요. 막 맵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 꼭 기중에 음식 매우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스님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첫 번째, 사과를 먹는다. 효과 진짜 좋습니다. 사과 먹는 거. 두 번째, 우유를 마시게요, 우유, 생우유.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우유가 별로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과를 먹어서 매운 거를 많이 가셨는데,
내가 이게 토굴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매운 데는 무가 좋아. 무. 아. 아. 구조조 요시거든요. 이게 스스로 만든 구조조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 구조조 요설 짤밤이긴 하지만 이 불난 혀를 위해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건 또 구발 구조조는 쓰거든요. 아, 다 불났습니다. 맵죠? 쓰죠? 얘가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 직접 만든 그 공양주 보살이라고 있어요. 예산에 감독사라는 절이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혹시 설탕 넣었느냐 몰래. 그러니까 절대로 안 넣었대. 열찔금을 잘 키워가지고 직접 보리에다가 싹을 틔워서 열찔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 거예요. 수수하고 또 그 쌀엿하고 또 달라요 맛이. 수수가 훨씬 비싸죠 쌀보다. 중국산 수수하고 국산 수수하고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 아이고, 아우, 이제 진짜 못 먹겠습니다. 아, 너 항복 해주십시오. 못 먹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매운 걸 좀 못 먹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매우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이거는 내일 아 매워. 이거는 내일 둘, 넷, 여섯, 일곱 개 남았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구절초 두총을 못 먹었습니다. 항복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항복
거예요, 하는 거. 저예요. 저에 불이 나요, 불.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었다.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매운 걸 지금 못 먹는 이유가요. 올 겨울 들어갖고 제가 매운 거 한 번도 안 먹거든요. 계속 감기 없이 탕 끓여갖고 뭐 김치나 좀 해갖고 계속 먹었는데.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손이 방정입니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죽겠습니다. 야. 형님 살려주이소 마. 죽겠습니다. 좀 매운 혀가 마비됐던 혀가 물을 먹으니까 생물을 먹으니까 사실 풀려요. 졸밤은 여러분 뭐 좀 특별하게 뭘 먹겠다고 뭐 매콤하고 이렇게 먹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뭐 담백하게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 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겨울물 먹고 어서 잠자리 들어야겠습니다. 매운 거는 매운 먹방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고버섯 구이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저리 가거라. 냄새 싫었다. 제가 매운 것을 먹기 시작한 것은 모 아가씨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전체가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매운 거 먹는 거 보고 또 매운 거 땡겨가지고 매운 거 먹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진짜 좋아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큰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 구이를 먹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잔상들은 달아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무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매운 걸 먹다가 정신을 잃고 막 혀를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밖에 조금만 나가면 춥죠? 또 얼른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니까는 또 덥죠? 그러면 잠이 와요. 그럼 잠을 자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들 이 추운 겨울 잘 지내시고 행복한 예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움직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